네, 이번 행사는 글루미 데이를 5번, 10번 단위로 관람하신 분들이랑 김우진, 윤신덕, 사내역의 캐릭터를 연기하신 세 배우분들의 공연을 모두 보신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드렸는데요. 저희가 공연 기간 2달 동안 응모를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.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되었는데요.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당첨되실 수 있도록 배우분들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실 분들이 누군지 지금 바로 추천하겠습니다. 먼저 네, 신성민 배우님께서 공연 기간 동안 쓰신 페도라를 받으실 분 먼저 추천하겠습니다.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앞에 좀요? 많은 분들 하십시오. 3월 18일 날 관람하셨습니다. 별로 뭐 기대가 안 되는데. 3월 18일 날 관람하신 분 못 넣으신 분 계신가요? 일자리가 8이네요. 8일 9, 8, 이장현님. 역시나 안 계십니다. 이상현님께는 신성민 배우의 모자를 댁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하는 거 맞나요? 죄송하지만 모자라고. 다음으로 저희 도쿄 참가 때 윤신덕 양산을 받으실 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좀 원하겠다. 보셨는데요. 박자윤 씨. 예! 무대 앞으로 나오시면 바로 등장. 이건 아니야? 맞나? 그래 될 거 아니야? 신중하게 나가니까 괜히 드세요. 다음으로 김우진의 서류 가방을 가져가시면 이거 가져가면 짐이 될 것 같아요. 가져갈 수 있어요. 네, 김유미 씨 010997 4월 29일 날 보셨어요, 김유미 씨. 조심 조심 조심. 올라오세요. 지금 한번 해보세요. 원사 관리 이거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현장이가 또 하는 줄 알았어. 네, 역시 현장에서 당첨자분들이 나오는 분위기가 매우 환대하고 좋은데요. 두개 모자가 나오면 안 돼. 아, 모자라서 안 나온 거 아니야? 다시 한번 신성민 배우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민 배우님이 쓰셨던 모자 받으실 분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요? 아, 정민 형이 와 있는데 미안해요. 미안해요, 제가 할게요. 3월 5일날 관람하신 뒷번호 2063 윤찬입니다. 근데... 아 죄송합니다. 나오세요. 아.
그게 뭐야? 장준영. 연세 한번 맡아보시고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이규영 배우님께서 쓰신 모자 받으실 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자는 곽선영 배우님께서 뽑아주실게요. 작곡가님 그리고 오늘 출연할 수는 않았지만 그룹에 함께해 주신 다른 배우분들 모두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